안녕하십니까. 양춘식 소장입니다. 현대 9.5톤 2007년입니다. 윙바디에 파워 게이트 있는 차량이고요. 수출 인기입니다. 아, 9.5톤 덩치가 만만치 않죠.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후 좌우 외판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 보시기 맞네요. 문을 열고 A필라를 확인을 합니다. 물론 엔진과 미션은 저희 기사님이 도착하면 기사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윙바디에 파워게이트가 있습니다. 프레임 한번 보시겠습니다. 프레임이 트럭에서는 엔진과 미션, 그 다음에 프레임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타이어는 깨끗하고요. 예, 뒷면부 프레임이 좋지 않네요. 9.5톤은 동남아 캄보디아로 수출이 됩니다. 파워게이트 뭐 특별히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한데, 윙바디 차량은 카고에 비해서 매입 가격이 높습니다. 윙바디 차량은 동남아가 우기가 많은 관계로 일반 카고보다 윙바디 차량을 선호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9.5톤 윙바디 품질 체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 타이어도 중요하고요. 중고 트럭에서 중요하고 프레임 중요합니다. 프레임이 엔진과 미션 다음에 프레임 중요합니다. 뉴파워 트럭이 요즘 바이어들이 많이 찾고 있는 차량이네요. 이쪽 부분이 부식이 좀 있고 좋지는 않습니다. 이쪽 부분도 부식이 좀 있고요. 대신 A필라 부분은 깨끗합니다. 키로수는 100만 킬로 한 바퀴 들고 64,000 킬로. 키로수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미션은 6단 미션입니다. 전진 6단, 후진 1단이죠. 윙바디 화물차 중고 트럭 수출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응대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양진식 소장이었습니다.